안녕하세요. 꽃과 열매입니다. 환탁이 4종 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환탁 3자매, 환탁 매티, 환탁 커스티, 환탁 메이를 소개했었는데요. 마지막 환탁 더블 다이먼까지 총 4종 세트 환탁이 드립니다. 저는 아직 대품을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올 여름 잘 지내고 내년에는 꼭 대품을 만들어서 환탁 시리즈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꽃도 굉장히 오래가는 듯 하고요. 조금 강한 색감으로 제가 완전 선호하는 색은 아니지만 저는 하늘하늘 투아블라썸 종류를 좋아합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환탁메이에서 메이는 영어의 메이를 뜻합니다. 즉 5월이라는 얘기인데요. 5월달에 핀다고 해서 환탁메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계절에는 꽃을 보기 조금 힘들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5월 즈음에 성장세가 너무너무 훌륭한 환탁메이인데요. 역시 리갈제라늄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속도입니다. 크는 속도이며 겨순을 뽑아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리갈의 경우 수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감이 좀 안 잡히기는 하는데요.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집기를 해주면 가느다란 줄기가 좀 굵어질까요? 환탁메이 수형 이쁘게 잡으면서 키우는 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요. 정남향인 저희 집은 이제 베란다 휴식기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식물 판매 웹사이트에 이름이 보이는데요. 역시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물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여기저기 글을 찾아보니 대략 2016년 즈음부터 구대를 통해서 들여온 듯한 아이인데요. 구대 후 한 4년, 5년 정도가 지나면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구대 경험은 없지만 나중에 도전하게 되면 꼭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환탁 3자매 중 환탁 매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8가지 제라늄이라는 주제로 소개하였던 영상의 8가지 중 하나의 제라늄입니다. 어느새 나름 대품이 되어 있는 환탁 매티인데요. 꽃에 강인함과 가녀림이 잔잔하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비가 사뿐히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하나만 보았을 때는 살짝 가녀린 느낌도 있는데요. 워낙 대품 느낌으로 잘 커주어서 그런지 전체적인 느낌은 파워풀함이 느껴집니다. 환탁 3자매, 저희 집에서요. 중 첫째 느낌인데요. 3자매 중 강인한 맏언니 느낌의 리갈 제라늄입니다. 환탁 매티, 환탁 커스티, 환탁 메이 순으로 3개 느낌의 강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환탁 3자매 중에서 둘째인 환탁 커스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집의 환탁 3자매는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유럽 제라입니다. 먼저 그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래 6종가 환탁 커스티의 6종가는 켄 다이몬드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2016년 슬프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켄은 손자 커스티의 이름을 따서 환탁 커스티를 2002년에 탄생시켰습니다. 환탁은 켄이 살았던 서머셋 주에서 언덕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요. 서머셋 주는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주입니다. 그에 따라 켄은 환탁이라는 접두사로 많은 멋진 엔젤 펠라고늄을 키웠는데요. 두 번째, 커스티는 윗면의 꽃잎에 진한 자주색 빛이 돌고 붉은 반점과 흰색 틈이 있는 밝은 라일락 핑크색 꽃을 가지고 있는데요. 꽃이 다른 제라늄에 비해서 살짝 작지만 풍성하게 개화를 하는 특징으로 아주 풍성스럽고 이쁜 수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였던 환탁 매티보다는 살짝 은은하지만 환탁 메이보다는 선명한 느낌을 주는 환탁 커스티인데요. 아름다운 세 자매 중에 둘째인 환탁 커스티였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